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나가고요.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준 닥터K가 책임진다 방송하도록 하죠. 자, 현대위아 아마 관심 종목인 것 같은데, 저번에도 창희가 몇 번 질문했던 것 같은데, 현대위아 살짝 돌려내고 있네요. 자, 기관 외국인 관심도 있고, 관심권에 더 봐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강한 반등 시도 넣으면 따라갈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에 처진다면 20일 깨지면 던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 들고. 자, 단기 여기서 돌파 시도 넣으면 오리온하고도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45,000까지 노려볼 수 있다. 기관 외국인 좀 관심 있네. 관심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창의가 조금 감각이 이제 같이 채팅방에서 하면서 예전보다는 감각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입니다. 이런 거. 아나케미칼도 그렇고 오리온도 여기 인근에서 들어가 끊어 먹었다면 수익 났을 거예요. 한번 끊었다가 손실로 끊었다가 다시 샀다 그랬거든. 그러면 아마 손실폭 줄여냈을 거 아닙니까? 양양아, 그걸 말하는 거야. 아니다 싶어서 끊어냈으면 다시 올라타는 거 보이면 사놓아야 된다. 그것이 하루 이내든, 그죠? 반나절 이내든 타이밍 넣으면 팔았던 거 다시 사놓을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겠고요. 컴투스. 컴투스는 좀 별로였던 것 같은데. 별로네요.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밑에 전저점 깨고 내려가는 장대음봉 바로 그냥, 이거는 절대로는 좀 그렇고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깨졌어요. 끝났어요. 안 좋습니다. 삼성전기도 뭐 그런 것 같은데요. 하지 마십시오. 별로입니다. 20일 올라타지도 못했어요. 별로입니다. 별로입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 이어나갑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여전히 박스권 하락 추세 중에 박스권에 갇혀있다. 올라가도 튕겨 내려오고 올라가도 튕겨 내려오고 좀처럼 넘어가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 왜 당연하냐? 하락 추세 중에 박스권이기 때문에 저항권에서는 강하게 밀릴 수 있는 게 확률이 더 높은 게 하락 추세다. 뭐? 상승 추세는 올라갈 확률이 박스권 이내라도 올라갈 확률이 더 높고 올라가는 게 더 강하게 가는데, 하락 추세일 때는, 하락 추세에는 음봉이 훨씬 많고 훨씬 지저분하죠. 이거 하나로 그냥 말을 다 한 겁니다. 이거 하나로 말을 다 했다고요. 이거 하나로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올라가기가 훨씬 쉽고 강한 양봉들이 더 많이 나오는 반면에, 이거 더 예쁘게 단기 박스권이라 해도 반등 이후에 그러니까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 반등이 더 강하게 나오고 자꾸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데, 하락 추세 중에 박스권은 자꾸 밑으로 더 세게 쳐진다고요. 틀렸습니까? 강하게 못 올라가. 올라가면 대번 쳐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1번 눌러. 예이야. 그래서 강한 추세 중에 상승 추세에 있는 걸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또 프린트 스크린.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의 주가 흐름 비교, 을 보시라. 뭘 해야 되겠는가? 이런 디테일한 걸 닥터게 잘 잡아내요. 성격이 아주 섬세하거든요. 남자치고. 하고 조금 줄여야 되겠다. 잘 삐져요 또. 그러니까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의 흐름을 잘 보셔라, 그죠? 상승 추세는 자꾸 강하게 상승 추세 중에는 강한 반등 시도가 나옴. 그죠? 감기 들었네. 아유,
감기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선풍기 틀어놨어요. 미쳤어요. 하락 추세 중. 뭐? 자꾸. 아이고, 자꾸라네요. 자꾸 밑으로 쳐져요. 이게 추세 전부입니다. 아니, 똑같은 셀트리온 아닙니까? 그죠? 똑같은 셀트리온이라니까요. 근데 어떤 추세에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다니까요. 주가는. 그죠? 그럼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상승 추세에서 해야 된다니까, 결론은. 이건 별표 연락이 쳐야 돼. 어디서 해야 된다? 상승 추세. 아이고, 좀 별론데. 상승 추세에서 해야 된다고, 상승 추세에서. 별이 조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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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이 예쁘게. 별 너무 많으니까 별로네. 상승 추세 중에 해야 돼. 상승 추세 중에 주식은 그죠? 이게 다예요. 나중에 몸에 배이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 겁니다. 같은 박스권 비슷한데 돌파는 이건 강하게 하는데 자꾸 비실비실하다. 여기 깨지죠? 여기 깨지면 절단 나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는. 위로 올라갈지 내려갈지 몰라요. 왜 자꾸 서정진 회장이 자기가 물러나겠다. 3사를 통합하는 것을 주주들이 반대를 안 하면 한번 해보겠다. 왜 자꾸 그러죠? 시원찮다는 겁니다. 시원찮다는 거. 제가 그렇게 이야기 비교를 했습니다. 방시혁이 방탄소년단 그 기획사 아닙니까? 빅히트. 지금 자기 주식 팔겠어요? 바보 아닌다면 안 팔아요. 왜? 아니, 방탄소년단이 난리가 나가지고 잘만 나가는데 왜 자기 지분 팝니까? 그와 똑같이 대입해 볼게요. 테마세기 셀트리온 2대 주주 아닙니까? 맞죠? 3대 주주입니까? 3대 주주인가? 그죠? 셀트리온이 끝내주기 잘 가는데 뭐하러 팝니까? 20조인가 벌었다고? 이야기 아마 들은 것 같은데 20배를 벌었다고 들었습니다. 20조가 아니라. 아, 팔아먹고 나가겠다 하지 않습니까? 왜? 먹을 만큼 먹었는데 20배 버는 걸 알고 있어요. 20배. 바보 아닌다며. 이거 추세 꺾인 거다 알아요. 어디 들고 와가지고 이거 셀트리온 딱 치우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야 끝내주네 사라 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 앞으로 주식 물어보지 마십시오. 별로예요. 아직 별로. 언제 살아야 된다? 이런데 저도 하락 추세 돌리는 이런 때 사라 하면 몰라요. 어떻게? 요런 지점, 요럴 때, 아, 한번 사볼만 하겠네. 눌려주면 사볼만 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박 깨졌는데, 야, 끝내준다. 야, 이거 사라 한 사람은 주식 못하는 사람이다. 저렇게 생각해요. 별 3개 할까? 오케이. 별 3개. 양양이가 좋다면 또 해야지. 3개. 예쁘게 한번 해볼게. 아, 이 삐딱선 자꾸 타. 별로야, 이거. 별 3개 좀 신경 써가 해볼게. 간격이 조금 삐리한데. 아, 이 삐딱하잖아, 이거. 아, 참. 아이 몰라 이 정도. 그렇지. 박스권 정도야. 박스권 하단에서 병이 너 이거 샀다 했지. 뭐 크게 잘했다고 말못 하겠다. 별로야 별로. 자 프린트 스크린 합니다.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의 주가 흐름을 봐라. 그죠? 자, 프린트 스크린 합니다. 아까 세율이 보이더만 어디 갔냐? 응? 잠깐 사랑해요 하더만 그냥 사라졌네. 세율아 어디 갔냐? 뭐 사랑한다 고백만 하고 가면 어떡해? 공부를 해야지. 맨날 사랑한대. 근데 사랑을 주니까 보고 싶더라. 이제 방송에도 한 번도 안 들어온 사람 있어. 그지? 댓글 하나도 안 남긴 사람 있어. 별로 안 사랑합니다. 언젠가 퇴출될 거예요. 지금 채팅방에 제가 조금 자리 비우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성의 없어요. 그렇죠? 안 봐, 안 봐. 30몇 개만, 지금 30몇 분안 봤어. 잠깐만요. 자, 그래서 계속 이어나가자면 셀트리온 삼행제 오늘 살짝 반등 시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강하게 올라가야 돼요. 셀트리온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225,000원 강하게 넘어야 되는데 볼린저 밴드도 위에 있죠. 60일도 위에 있죠. 전형적인 하락 추세죠. 음봉이 큰게 박박 떨어지고 올라가는 건 비리비리하죠. 강하게 가기 힘들 거다. 밑으로 만약 처지면 더안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기관의 외국인이 들어와서 다행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위로 강하게 돌파 시도 81,000원까지 강하게 반등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밑으로 처지면 이것도 안 좋다.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수급이 별로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리비리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별로입니다. 한마디로 밑으로 처지면 안 된다. 위로 강하게 반등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바이오메드는 자, 대번에 반등 시도 나옵니다. 그죠? 저는 23만 원권 정도 오면 편입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기회는 잡지 못했다 할수 있는데 빨리 들어간 분도 계세요. 그렇다면 위로 강하게 돌파하면 26만 원권까지 정도 노려볼 수 있는데 전일 음봉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만약에 흔들흔들하면 20일권 정도까지는 한번 지켜보시고 만약에 반등 시도 나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적당히 전고점 정도 노려볼 수 있다. 26만 원. 자꾸 기침이 나올라 그래요. 자, 한미약품은 셀트리온보단 좋은데 여기가 돌파돼야 되는 권역이기 때문에 관심 정도만 가지십시오. 아직까지 별로예요. 아직까지는. 종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돌파해내면 대형제약 같은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잘 지켜보는 정도입니다. 어느 날 돌파하고 눌려주면 그때 딱 노려야 돼요. 딱 계속 보고 계십시오. 유한양이 너무 등락이 심해. 별로입니다. 쌈바 별로예요. 대형제약 눌려주면 접근도 가능해요. 18만 8천원, 19만 정도 오면 관심 있어요. 기관의 외국인 쌍꺼리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한올바이오 여기 만 깨지면 되는데 이건 좀 지저분하니까 일단 패스하죠. 신라젠 반등 3%대 강하게 나왔는데 여기를 돌파 못하면 재미없고 밑으로 처지면 별로예요. 돌파해도 8만원권 강한 저항대 포진되어 있고 기관이 연락이 던집니다. 별로예요. HLB도 별로입니다.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도 8만원대 저항 강력하게 예상되고 있고 메디톡스 좋다 그랬습니까? 그냥 막 그래요. 이러니까 안 올라가죠. 대형제약 야 이거 괜찮을 겁니다. 날라갑니다. 그런 거잘 판단하십시오. 메디톡스 야 이거 괜찮아. 메디톡스가 아니라 바이로메드 야 여기서 그랬습니다. 이거 가지 바이오 중에서 이게 그래도 괜찮아. 별로 안 쳐져.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은데. 괜찮은데. 날라가 날라가. 틀렸습니까? 날라가요. 별로입니다. 호롱 T 시즌도 별로예요. 여기
단기 박스권인데 너무 지저분해요. 별로예요. 이것도 별로입니다. 처지고 있어요. 강하게 올라갔으면 끝까지 가야지. 밑으로 비시비시 쳐져요. 오스템 임플란트 괜찮다 그랬어. 분명히 여기 딱 넣어놨어. 여기서 괜찮다 그랬어. 올라갑니다. 그죠? 이럴 때 희열을 느껴요. 그죠? 예측이 맞아떨어져요. 맞아떨어질 때 희열 느낀다고요. 80% 90% 맞아떨어진다고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봤지 않습니까? 오스템 임플란트 기가 내국인 막 사네. 좋아요. 좋다니까. 눌려주면 사야 되고, 병이야, 딴 데 삽질하지 말고, 이런 거 잘 바라고, 괜찮다는 거 자꾸 집중해. 엄한 데 자꾸 들어가지 말고. 알겠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다는 게 좀 집중해 보시라니까, 엄한 데 자꾸 들어가가지고 삽질하지 말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질문해 보세요. 아니, 본인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확률이 8, 90% 된다는 거 봤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게 들어가면 8, 90% 확률을 먹어낸다니까? 틀렸습니까? 아니, 맞다는 게 8, 90% 확률이 있다는 거 알면 괜찮아 보인다는데 들어가야지. 자꾸 엄마한테 들어가서 삽질하면 어떡해요? 대용제약은 얼마에 들어갔냐? 오늘 들어갔나? 병이야? 아까 대충 봐가 잘 모르겠어. 오늘 정도는 들어갈 수도 있는 정도 돼. 기관에 여기 쌍끌이 들어온다. 바이오가 내가 볼 때 대용제약이 무슨 소식이 있냐? 잠깐만 요거 한번 딱 보고요. 대용제약이 미국 판매 허가 획득 시 수혜 카톡 실시간 리딩 무료.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병이야, 카톡 무료 실시간 리딩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뭘 하는지. 미국 판매 허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 뭔가 있다 그랬잖아. 뭔가 있다. 저는 이런 거 안 보거든요. 여기서 눈치채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꼬꼬라지면 못 올라와요. 이렇게 꼬꾸라지는데 이거 몇 번 반복합니까? 이거 꼬꾸라지는데 이렇게 대번 반등하거든요. 뭐가 있다고. 그러면서 기관 내국이 사들어오고 있잖아. 여기 탄탄하게 받쳐놓고 뭐가 있다 그랬잖아. 가네. 그죠? 거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아니 그래 병이야, 22만원 저항에 팔았다는 거 나 들었어. 이거 말로 하냐고. 이거 시원찮은데. 얼마에 샀는지 몰라도 여 은봉이 이렇게 막 꼬꾸라져 있는데 이거 내가 사자 그러더냐? 이거 셀트리온 아 관심 있습니다. 아, 살 거예요 했냐고. 여기 위로 올라가기 전에 관심 없다는데 자꾸 엉만대가 삽질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락 추세야. 벌어서 다행이긴 한데 빠질 확률이 훨씬 높다니까. 내일도 빠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뭐 올라가 쉽사리. 뭘로 눈치채야 된다? 이런 걸로 자꾸 눈치채야 된다니까. 이런 걸로 눈치채야 된다. 올라오면 두드려 패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 애들 수억 있다니까. 딴 거 볼게요. 오스템 임플란트 12월 5일날 매수했다. 12월 5일날 여기 매수했는데 조금 부담되는 자리거든. 약간 왜 이게 강하게 반등해가지고 물론 눌림목에 살 수 있는데 일단 다음 읽어보고. 매수 근거는 외국인의 연속 매수와 강한 상승과 거래량이 나온 게 11월 12일에 고점 부위. 아 여기 지지된다. 이렇게 돌파를 장대 양봉을 강하게 했고 여기 갔으니까 뭐 나쁘진 않지. 그러니까 여기 잘 지지하네. 5만원권 확실한 지지권이에요 여기. 그리고 또 다음 읽어볼게요. 58,000원 1차 목표. 58,000원? 58,000원 2차 목표 정도 돼야지. 2차 목표 언제 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샀다 했죠. 그러면 1차 목표는 여기가 일단 1차 목표가 돼. 54,800원 정도. 근데 뚫을 폼이잖아. 그럼 뭐 그 이후의 물량은 58,000원까지 여기서
밀릴 것 같아서 절반 팔아먹고 눌려주면 다시 사놓고 또 왔다 갔다 할 때 팔아먹고 다시 사놓고 하다가 딱 돌파하면 여기까지 58,000까지 일단 좀 더 읽어보고 63,000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지 저항대는 안다는 거죠. 아, 목표치 이렇게 가는 거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무리는 없는데 1차 목표, 2차 목표, 3차 목표가 좀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자꾸 강하게 돌파 대시 나오고 있으니까 슬쩍 밀리면 빨리 대응되는 사람이면 짧게 끊어먹고 다시 반등할 때 사놓고 그게 안 되고 그냥 직장인이고 적당히 들어가서 싶다면 홀딩 20일 안 깨고 좀 더 길게는 51,500원 안 깨면 별 문제 없어요. 올라갈 확률 높아요. 20일 직장인 기법에도 문제 없어요. 어저께 20일 올라탔어. 아직도 안 깨. 더 홀딩. 매수 시점. 뭐 적당해요. 나쁘지 않아요. 이게 한전하고 비슷하거든. 야, 보는 것마다 다른 종목이 눈에 같이 매치가 돼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여기 정도 처지면 손절하겠다 싶으면 여기 적당해요. 근데 여기 아까 너무 강하게 올랐는데 좀 사기가 부담되는데 여기보다는 약간 여기가 더 낫지. 여기보다 여기가 더 좋다고. 여기 알죠? 여기는 아까 저항이거든. 그죠? 근데 뭐 크게 나쁘진 않아. 여기 그죠? 그럼 아까 여기만큼 목표치만큼 갈 수 있으니까 큰 목표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하고 같다? 아까 안전하고 똑같다고. 안전하고 여기 강하게 가고 여기 딱 누르니까 여기 살 수 있거든. 사실은 올라가잖아요. 먹잖아. 그죠? 요것도 32,000원 줄지 모르겠는데 여기 오면 따라 들어가세요. 누구든 간에 32,000원 이거 한전이 흑자 전환했다는 한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한전 잘 가잖아. 벌써 이야기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쉬운 게 뭔가 하면 주도주 닥터K가 제시하는 우상향 하면 잘 먹을 수 있는데 선수급들이 자꾸 엄한 거 한다니까 밑에 거 팬다니까 자꾸 이런 뭐 희말이 없는 거 이런 거 패고 있고 그죠? 또 뭐 있습니까? 뭐 이거 갑니까? 그죠? 가냐고 그죠? 잘 못 간다니까 이거 좋으니까 죽인다 했습니까? 뭐 올라탔으니까 모르겠는데 별론데 이랬습니다. 분명히 안 가요 별론데. 그러면 이것도 뭐 잘했다 그러던가요? 아모레퍼시픽도. 야, 이거 좀 그런데 이렇게 했고. 이마트 한번 보자. 이마트 갔나? 여기서 여기 올라갔는데 뭐 그만 해요. 별로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멀었어요. 그런 것보다는 우상향 잘 가는 거 그런 거 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잖아. 이런 거 사면 그냥 끝내주고 쭉쭉쭉 하잖아 이거. 그죠? 대형주하고 이런 거 딱 보고 있다 사자마자 6% 가까이 가잖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밑에 기고 있는 거 할까? 모르겠다. 병이야. 다시 한번 명심해라. 밑에 자꾸 기고 있는 거 하지마. 지금은 너무 잘하려 하지 말고 이평선 위에 있는 거 하지마. 알겠지? 알아들었다. 1번 눌러. 예, 이야. 이평선 위에 대기하고 있는 거 하지 마라고. 지금은 이렇게 위에 대기하고 있는 거 하지 마라고. 지금은 뭐 이렇게 위에 대기하고 있는 거 하지 마라고. 이것도 사실 조금 빠른데 이거는 용서해 줄게. 요거 올라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거만 올라타면 뭐 아무것도 없잖아. 우상향이잖아. 이런 거 괜찮은데, 그지? 대용 들어갔댔지, 대용 제약. 위에 이평선이 뭐가 있냐? 다 받쳐놨어. 이게 강력한 지지권이다? 쳐지면, 추가 매수하면, 반등해가지고 먹고 나올 가능성 훨씬 높다고, 이런 게 훨씬 높다고, 가능성이. 위에, 나를 짓누르는 이평선 있잖아. 그게 레이저, 장치다 그렇게 생각해. 지나가면 죽는다. 몸이 잘린다 생각해. 지나가면 영화 같은데 보면 이거 레이저 지나가면 죽잖아. 절단돼가지고 위에 뭐 레이저 뭐 있냐? 아무것도 없어. 그지? 이게 훨씬 잘 간다고. 리딩 방송 듣고 오늘 방송 그게 무슨 말이지?
5일, 6일 보내라고. 죄송할 건 없고 그냥 그렇게 해라고. 하던 거 계속 하는 건 되는데 좋은 거, 추세 좋은 걸 계속 해야지. 어? 추세 좋은 거 없잖아. 안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것도 왜 이렇게 가겠냐고. 똑같잖아. 대웅제약하고 틀렸냐고. 여기 올라타니까 하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대번 가잖아. 물론 오늘 쳐졌는데 대웅제약하고 틀린 게 뭐가 있냐고. 올라타니까 간다고.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시라고요. 기법이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없고 이평선 다 돌파하고 위에 우상향 돌아내는 게 좋다니까. 똑같잖아. 이렇게 돌아내니까 오늘 빼고 오늘 빼고 그죠? 그러니까 하라고 그러잖아. 사자마자 간다니까. 사자마자 어저께 그게 조그만 차이인데 큰 차이가 나요. 무슨 광고 카피가 생각나는데 조그만 차이지만 큰 차이가 난다. 그죠? 정확한 워딩 기억 안 나는데 그게 중요해요. 그게 진짜 중요하다니까. 조그만 차이인데. 제가 오리온 강하게 이야기를 많이 안 했어요. 이거 좀 지켜봅시다. 지켜봅시다. 밑에 딱 쳐졌어. 이게 더 힌트라니까. 이게 더 힌트라고. 쳐졌으면 밑으로 꼬꾸라져야 돼. 야, 이 음식료가 좀 괜찮았는데. 아, 밑으로 쳐지네요. 그죠? 그러다가 쳐졌는데 대반 들어올리잖아. 이렇게 여기서 힌트를 찾는다니까. 뭐냐, 이렇게 까지면 밑으로 쳐져야 된다니까. 이렇게. 근데 반대로 올라오죠. 야, 이거는 까지기 싫어하고 올려보내려는 애들 있다. 이렇게 딱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올라가요. 틀리는 게 없어. 그러니까 올라타고 난 다음부터 창이가 여긴가 샀다 그랬어. 어, 괜찮아 보이네. 관심권이 있고 농심 오리온 오뚜기 관심 있다 하고 사는 거예요. 왜 농심하고 오뚜기보다 이거 택했느냐? 농심은 위에 뭐가 있다고, 레이저가 있다고 못 올라가잖아. 그죠? 오뚜기는 뭐 어떻다고? 뭐 비슷비슷한데 이 급등해서 단기. 이런 차이가 있어. 이런 차이가. 선택하는 차이가. 여기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좀 그렇거든. 처질 수 있거든. 그런데 오리온은 그냥 적당히 올라왔어. 그러니까 매수하기가 좀 더 용이하니까 이거 접근한 겁니다. 그런 세밀한 차이가 나중에 큰 차이가 된다. 강조합니다. 60일 지지대에서 샀다. 아모르퍼스픽. 현우 야우. 나 50인데 몇 살입니까? 내 동생하고 이름도 같은데 현우야 이래도 될까? 괜히 친근감 이가네. 채팅방도 초대해야 되겠다. 내 동생하고 이름도 같은데. 아이, 공부도 좀 했어. 아이, 바로 던지지 마. 60일 지지하기 때문에 샀으면, 어제 샀다면 60일 깨기 전에 던지지 마. 그리고 20일에 가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안 밀려오면 적당히 사고 팔고 하다가 뚫으면 여기까지 들어가. 213,000원. 아니, 동생이라고 내가 아직까지 확인도 못했는데 혼자 반말하고 있네. 안전. 아, 배고파. 1차 매수했다. 야. 아니, 레이첼이가 정보 장교 출신으로서 닥터K 정보를 받아들이면 그대로 실행을 하네. 군인 정신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안 쉽거든 사실은. 이거 선수급 아니면 못 사요 사실. 왜냐면 약간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깨지면 던질 각오도 있고 여기까지 버틸만 하다 사실은. 32,000 깨지면 던져. 너무 짧게 던지지 말고. 아니면 그지? 추가 매수는 어떨란가 잘 모르겠다. 약간 부담되긴 하는데 오늘 샀으니까 적당히 오늘 권역 정도 유지하면, 오늘 여기 34,000원 권역 정도 유지하면 사고, 너무 올라가면 따라가지 마. 올라가면 패스하고 눌려주면 추가해, 오히려. 잘하면, 그지? 잘하면 이거 뚫어버리면 난리 난다, 잉. 이런 게 급나가 못 사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아. 이런 게 더 잘 간다, 잉. 왜냐면 한전 같은 거는 기관의 외국인들 좀 관심이 있는 종목이거든. 왜?
펀드 운영 자금이 많은데 일부 물량은 어느 정도 주식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뭐 그저 배당도 주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 방어 정도 차원으로 자기들 포트폴리오 안에 어느 정도 들고 갈 만한 종목이다 생각하면 이거 들어올 거예요, 아마. 외국인 들어오고 있죠. 이거 관심 가지세요. 대한항공도 들어갔었잖아. 이제 대한항공은 단기 박스권 노리세요. 이제 유가 올라가면 유가 수혜는 떨어질 거니까 평 이렇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좀 재미 좋은 건 끝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번 봅시다. 일단 박스권 하다 놓으면 관심 가지세요. 아, 36세 이하. 나 50이니까 14살 차이 나네. 봐봐, 군인 출신이니까 선발 때만 살짝 보냈다잖아. 한 번에 본진이 가면 되겠냐고. 정찰 때가 먼저 가가지고 정보를 가져와야 되잖아. 응? 화력은 어느 정도고, 병력은 어느 정도고, 정찰대 가가지고 우리가 다이다이 깼을 때 이기겠다 싶으면 가야지. 본진 다 갔다가 우리보다 10배 더 많이 있으면 어떡해? 다 죽는 거지. 내가 내 자본금에 작전 장군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1,000만을 갖고 있든 100만을 갖고 있든 한 방에 자꾸 몰빵 지르는 버릇 하면 안 돼요. 100만원이니까 이렇게 한다 이런 사람들 있죠. 50만원이니까 절대로 나중에 1억 10억 돼도 그렇게 버릇이 들면 안 돼요. 현대차 괜찮아. 현대차 이런 거 쭉쭉쭉 끌고 가도 된다니까. 한 몇억 있죠? 이런 거한 몇천만 원 꼽아놔도 상관없어. 지금 정도에 꼽아놓은 건별 상관없다니까요. 진짜입니다. 별 상관없어요. 나중에 몇달 후에 밑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아이씨, 너무 질렀는데? 너무 질렀어, 솔직히. 아, 몇달 후에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한번 보자니까요. 참, 위에 있을 것 같은데요. 하락할 만큼 하락했고 돌려냈어요. 올라갈 가능성 여기가 얼마입니까? 그죠? 아니 근데 현우, 마이 브로우, 형이라 했으니까 내가 동생이라 해도 될까? 빨리 확인을 해줘. 예. 형님 이렇게 해주면 그다음부터 동생으로 한다. 32,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다? 여기 32,000원이면 여기서 해도 되고 여기서 해도 되는데 여기가 더 맞긴 맞거든요. 여기 32,000원이면 142,000원입니다. 여기 딱 있죠. 일단 있어. 다 이게 닭특기 특기 중에 하나라니까.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얼마를 했어요? 32,000원이니까 32,000원, 156,000원. 156,000원도 여기 어느 정도 목표치 나오네. 이렇게. 아니, 뭐, 겐 또래 했습니까? 아니, 의미 있는 넥라인이라니까, 여기? 그리고 여기 13만 1000원은 여기 깨지면 안된 자리입니다. 목표치가 그냥 딱 떨어지게 나와요. 이런 게 눈에 빡빡 보이기 시작하면 훨씬 더 잘한다. 그리고 이만큼 강하게 돌파했고 적당히 눌렸는데 피보나치 적용해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몇 프로의 저작 지지를 받았다? 레이첼, 야! 이몇 프로 지지받았다? 여기 몇 프로? 여기 몇 프로? 제일 위에? 여기서 여기 폭에? 382 조정받으면 좋다 했다? 안 좋다 했다? 가장 좋아. 살짝 눌리고 그냥 전고점 돌파하려고 하네? 그냥 이제는 투자해도 될 만한 위치다. 딱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한두달 이내에 밑에 92,000원 밑으로 확 깨지가 있는지 아니면 저기로 해도 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한 두세 달 후에 위에 있을 가능성 더 높다 일단 판단합니다. 네 형님. 진짜 우리 동생도 한 번씩 들어오는데 지 부르는 줄 알고 와 이러겠다. 이런 거다 팁이에요, 팁. 이것도 하나 해놔야 되겠다. 목표치 설정과 피보나치 콤비네이션. 야, 이런 거 누가 가르쳐줍니까? 무료에서. 여러분들, 다음에 유료할 때 제가
낚시 안할 테니까 할때 확실히 한다 그러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곱하기 몇 100배 이상의 효과 있도록 제가 충분히 준비해서 성의 있게 할 테니까. 그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영어학원 가면서 20만, 30만은 아까워 안 하는데 왜 주식은, 그러니까 사기꾼이 많고 검증 안된 사람이 많아서 문제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능력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아직 할 것도 아닌데. 여기, 아, 목표치, 여기 목표치. 이거 적은 마당에 좀더 정확하게 해야지. 92,500원에서 124,000원이니까, 아, 3만. 3만원 보면 되겠네. 그죠? 3만원이니까, 여기, 이걸 꺼야 되겠다. 142,000원, 그죠? 142,000원. 아, 이거 너무 정확하게 나와, 진짜. 그죠? 그리고, 124,000원, 여기 전고점 인근에서, 32,000원 했으니까, 32,000원 했으니까, 156,000원. 156,000원. 자, 이것이 옆으로 딱 갔을 때 의미 있는 지점하고 매치가 된다. 여기는 깨지면 안 되는 저점이 확 깨지면서 다시 저항받았던 위치니까 의미 있고요. 여기는 넥라인 깨졌어. 의미 있어. 다 목표치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야, 씨, 똑똑해진다, 진짜. 추세 반등 지점, 목표치 산정 두 가지. 누가 이런 거 공짜로 가르쳐줍니까? 아유,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줍니다. 누가 가르쳐줍니까? 제 지인이 전문가 있어요. 뭐라는 줄 알아요? 야, 그걸 다 공짜로 다 가르쳐주면 어떡합니까? 이럽니다. 아, 진짜예요, 진짜로. 그걸 공짜로 다 가르쳐주면 어떡합니까? 이런다니까? 자기들 1년 밥벌이 할거 제가 다 가르쳐줬어요,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아니고요. 딴데안 들어가 보십시오. 가본 분들도 천지 아닙니까? 어디 속 시원하게 이야기 해줍니까? 조금 뺏기 이야기 안 해줘요. 거짓말인 줄 아세요? 조금 뺏기 이야기 안 해줘. 그래야 장사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유료해도 지금과 똑같이 전부 다 가르쳐드리고 훈련시켜드릴 겁니다. 훈련. 그게 몸에 배일 때까지. 그게 완전 내게 될 때까지. 그 기간이 여러분들 2년으로 훈련이 다 끝날 것 같아요. 절대로 노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노예요. 오랜 기간 필요합니다. 몇 년이 필요해요. 진짜입니다. 몇 년이 필요해요. 그걸 믿을 사람 믿으시고, 프린트 스크린 하십시오. 전 했습니다. 재성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배고파서 뭐좀 먹어야 되는데. 필 받았어요, 필. 제가 이렇게 화끈한, 솔직히 성격이 화끈하지는 못한데, 화끈한 남자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일단. 화끈한 남자는 아니에요. 열정적인 남자지. 좀 다르죠, 그거하고는. 열정은 남부럽지 않게 있어요, 제가. 누구한테 안 빚어요. 미친놈 소리 들었어요, 진짜로. 이거 왜 자꾸 제가 하는 줄 아세요? 다음에 여러분들 강연에 제가 서울 갈 건데요.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죠?
어디 그냥 뭐 종이 몇 장에다가 그냥 어디 책에 흔히 나오는 이야기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장사하려고 회원가입하려면 얼마 하면 되고 끝내주고 갈게요. 추천 좀 한두 개 주고 하는 강연회하고 같은지 한번 나중에 경험해 보십시오. 차원이 다릅니다. 확실하게 한번 짚고 갈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질 겁니다. 자, 병이야. 뭘 샀다 팔았다 한단 말이야. 현대차. 그냥 좀 들고 가라니까, 일부. 너 조금 고쳐야 돼. 좀 고치라니까? 내가, 물론, 끝내주는 단타꾼이기는 하지만, 무조건 단타만 안 친다니까? 여기 인근인가 들어와. 여기까지 들고 왔다니까. 그것뿐이냐? 삼성전자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들고 간다니까 며칠이냐?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일 동안도 들고 간다니까 내가 암만 스캘퍼고 단타꾼이라도 들고 갈땐 들고 가야 된다니까. 그래, 잘한다니까. 홀딩을 잘해라 했잖아. 익절을 좀 끌고 가라고 했잖아. 손절은 칼같이 하고. 그게 자꾸 고쳐야 돼,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안 그래도 우리 채팅방에 딴 분이 보고 계셔가지고 여기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성량은 다르긴 한데 일단 넣어놓습니다. 왜? 이 넣는다는 건또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슬 돌려내더라고. 그러니까 살짝 넣는 거 아닙니까? 돌파했어 일단. 다 봤어요. 오늘 살수 있어 사실. 오늘 살수 있어요 사실은. 왜? 이격이 좀 크거든. 240일 하나 빼고 다 돌파해냈어. 그러면 여기 딱 목표치 240일이 여기에 딱 여기 위치돼 있잖아. 그죠? 여러분들, 아,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요것도 프린트 스크린. 야, 하나를 해도 끝내주게. 그죠? 조금만 줄여야 되겠더라. 아까 여기 밑에 기간에 보유 수량이 안 보여요. 자, 이평선이라는 게 여러분들 잘 알고는 계세요. 근데 조금 매치를 조금 더 원활하게 시키면 좋아요. 이평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간 동안에 가격의 이동 평균, 가격의 평균을 나타낸 선, 그게 맞죠? 숨은 뜻은 뭐라고 그랬죠? 지지와 저항을 나타낸 댔어요. 그죠? 어디에 지지와 저항? 여기 인근에 지지와 저항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여기 올라가는 동안 여기 내려오거든요. 내려온다고 어떻게 가는가 하면 이렇게 내려온다고 이렇게. 손을 안 봐. 이게 좀 개떡 같아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요렇게 여기 권역 가면 저항을 받을 겁니다 아마. 그죠? 자, 여기까지 먹으러 가는 겁니다. 왜? 이격이 크니까. 그죠?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다 돌려내고 이평선 하나 빼고 위에 다 돌파해놨어. 오늘이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1차 매수는 오늘 하고, 그 다음에 약간 밀려도 여기 올라올 거기 때문에 여기 2차 매수 정도 하면 별 무리 없다.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다시 눌려주는 여기 지점에서도 매수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돌려낼 거거든, 이제.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슬 돌려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지, 여기도 이제 지지한다면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눌려주고 다시 갈 때. 그죠? 자, 요것은 제목을 뭐라고 딱 적어주면 딱 맞냐면요. 240일을 제외한 모든 이평선 돌파 시 매수 가능한 지점들 시나리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관심 있게 가지시면 돼요. 그런 시나리오로. 야, 큰일 났네, 요새. 짜장면, 짬뽕, 라면, 이런 것만 계속 먹었는데, 바쁘다고. 참, 그러면 안 되는데. 당뇨 있는 남자거든요. 하하, 가질 게 없어. 별 걸 다 가지고 있어. 아유. 241 제외 돌파 시도. 프린터 할 거 많지? 전파 기지국 홀딩. 18,200원에서 18,800원. 의외로 이건 좀 생각을 다르게 해야 돼요. 오늘 돌파할 때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죠? 밑으로 처지면 더 안 좋아요. 오히려 안 처지고 여기 적당히 눌려주는 19,200원 정도를 지켜내는, 하루 이틀 정도 쌀 눌리고 지켜내는 거 보고 양봉 쓰면 오히려 가격 더 주고 따라가라. 밑에 처지면 오히려 더 지켜봐라. 그렇게 이야기할게요. 학교에 와야지. 마이 브로우 현우, 이거는 오히려 생각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고. 오늘 돌파할 때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밑에 가격 작게 주려고 더 처지면 오히려 돌파된 이평선 깨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오히려 스무스하게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려면 그때 사라. 19,000원 정도에서 사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채팅방 있는도 아닌데 반말하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아. 다음에 채팅방 초대 안 됐지. 생각했으면 남겨놓으세요. 야, 11시 13분이다. 열심히 하겠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한번 해보겠다. 아, 좀 실력이 약간 있어. 대개는 아니지만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냥 완전 초보는 아닙니다. 조금 그래도 할 줄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같이 공부 열심히 하고 팀 되고 싶다면 지금 댓글에다가, 여기 댓글에다가 바로 남기십시오. 메일. 그러면 초대합니다. 그 대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전파기지국 홀딩 중이다. 그때 얼마라 했더라? 여기 2400원에 들고 있다 했던가? 3000원. 여기가 무슨 시그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적어보세요. 이게 무슨 시그널? 이거 매도 시그널 던졌어야 돼요. 갭 상승했다 밀리죠. 던져야 돼요. 그리고 굳이 이거 해야 되겠다면 내일 정도에 슬 눌려주면 다시 매수. 그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자, 이왕 안 던졌으니까 여기 2600원 안 깨지면 홀딩.
올라가면 좀더 들어갔다가 3,000원권 정도에선 던져버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깨지면 야, 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레이첼이 말이 좀더 신빙성이 있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3, 4일 들고 간 스타일입니다. 제가 끝내주게 스캘핑 하니까 완전 스캘퍼인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종목이 크루드오일이 너무 빠르니까 그렇게 할 뿐이지 상황에 맞추는 거 아닙니까? 아까 삼성전자 며칠 들고 갔습니까? 8, 9일 들고 가잖아요. 그죠? 상황에 맞춰야 된다니까요. 2, 3일을, 3, 4일을 들고 가려고 들어갔는데 너무 오리온처럼 세게 밀려버린다, SK텔레콤처럼 확 밀려버린다면 3, 4일 가져간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때는 짧게 끊어놓은 것이 맞고, 그게 아니라 홀딩할 수 있는 구간인데, 아까 오늘 강의했잖아요. 홀딩 가능한 구간인데 그냥 던져버린다,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충분히 기다려보면 감내할 수 있을 정도 손절 라인이면 조금 감내도 해야 된다니까, 홀딩이 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잘하십니다 해서, 난 양양아 잘하십니다 해서, 아나 방송 잘한다 이런 줄 알았는데, 잘하십니다 네 당뇨시면서 병인은, 그래도 병인은 내가 좀 마음에 드는 건 내가 말했던 거 위주로 해. 그래도 솔직히 말안 했던 거 위주로 막 하면서 그것만 올리는 사람들 별로, 좀 별로예요, 저는. 자유지만, 아니, 말한 것도 하나씩 있고, 딴 것도 있고 해야 좀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지. 내가 말한 건 하나도 없고, 딴 것만 올리면 그게 좋습니까, 솔직히. 그런 거 아닙니까? 농담 반인데. 그죠? 아, 제 종목이 뽑아내는 게 별로 나쁘지 않다니까요. 한번 잘 관심 좀 가져보세요. 그죠? 아, 2,550원. 그러니까 오늘 끊었어야죠. 브로스권에다가 이거 뭐 처지는데 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줄 알아요? 말로만 그런 거 아닌 거반 사람 봤을 겁니다. 여기 처지잖아. 여기서 끊어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갭 상승했는데 처지면 안 돼요. 여기서 다 사놓아요. 진짜입니다. 그럼 여기서 팔아먹으면 여기 다시 사놓으면 이만큼 먹어내고 다시 들어가 먹으면 더블로 먹어내는 거라니까요. 그거 잘하는 게 지우예요, 지우. 우리 지우 선수가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못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데 사가지고 여기 딱갭 상승하잖아요. 가만 안 냅둔다니까? 팔아먹고 여기서 다시 사놓어. 딱딱해 딱 그럼 사놓어요. 5%, 5% 올라갈 걸 5%, 6% 먹어가지고 11% 먹는다니까, 신세계 같은 거를. 그런 걸 해낼 줄 알면 선수가 되는 겁니다. 같이 하시면서 재성님도 공부 열심히 하시면, 초대할게요. 공부를 안 하시던데, 근데.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댓글 남기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 같이 합니다. 양양이, 매트도 더. 이제 양양이는 너무 단타권이 될라 해서 문제인데, 이제 그거는 알았으니까, 참을 줄도 좀 알아라. 아, 이걸 참아야 될까 말, 아니면, 팔아낸 것까진 좋아. 그거는 나쁘지 않아. 다시 사놓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 잽싸게. 너 감각 좀 떨어졌지? 니가 생각해도.
한참 학원에서 열심히 할 때보다 감각 떨어졌다니까? 집에 와서 좀 퍼졌냐? 아니면 눈치 보이냐? 뭐냐? 여러분들, 프로 선수들도 지 잘한다고 뭐, 한달 쉬고 다시 딱 나오면 잘할 것 같습니까? 물론 웬만큼은 하겠죠, 일반인보다는. 베스트 안 나옵니다. 몸 만들기 어쩌고저쩌고 하죠. 물론 기초 체력도 그거 맞는 이야기인데,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래도 가수 출신 아닙니까? 연습 안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웬만큼 되겠죠. 베스트 넣으려면 한참 가다듬어야 돼요. 뭐, 보름이고. 그러면 좀 달라지고 좀더 이제 내가 예전만큼 어느 정도 올라오네 이게 딱 느껴진다니까 똑같아요. 뭐든 수도 딱 하고 나면 다시 궤도 찾아오려면 시간 상당히 걸립니다. 자, 우리 현우는 이제 같은 편할 거니까 내가 말 편하게 하고, 방송 종료하고 안내할게. 요. 야, 레이첼아. 지금 주식 인생 몇 개월이냐? 얼마 안 됐잖아. 아, 물론 ELW 10년 전에 했다 했지만 제대로 한거 얼마 안 되잖아. 근데 레이첼이 너 잘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 내가 빈말이 아니라 너 지금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어. 지금 어느 정도. 응? 지금 공부하고 한다고 지금 100% 못했지. 너 공부하지 말아라. 진짜. 내가 감히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남편하고 어느 남 잘해봐. 나 전업 투자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봐라니까. 열심히 하면 오히려 그게 훨씬 돈도 많이 벌수 있다. 한 1,000만 원만 벌면 되잖아. 한 달에. 좀 낮출까? 너무 세게 나갔나 처음부터? 500부터 시작하자, 500부터. 직장인보다 못할 거 없어요. 직장인보다 못할 거 없다니까요. 한샘. 야, 오늘 밤 새겠다 이러다가 2시간 반째입니다. 야, 좋아요는 다 눌렀습니까? 좋아요 안 눌렀으면 좀 눌러주세요. 아까 몇개 없었어요. 한샘이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인테리어 가구. 당기 순이익이 63.86% 감소. 패스. 두 말을 안 하잖아. 패스. 이케아나 이런 애들보다 뭐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냥 패스. 밑에 박박 기고 있네. 차트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뭔 그렇게 좋은 게 있어가지고 박박 날라가겠냐고. 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된다고. 아, 뭔 이케아나 이런 뭐 이케아도 우리나라 좀 이제 들어왔잖아요. 뭐 얼마나 들어왔는가 모르겠는데 뭐. 쥐가 잘 나가면 얼마나 잘 나가겠어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패스. 자, 해외 선물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볼게요. 해외 선물이 아니라 미국 장 개장했겠네. 살짝 밀립니다. 밀려도 큰 걱정 없어. 아까 이야기했죠? 강하게 반등했기 때문에 적당히만 밀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야간 선물도 어떻게 되는지 봐야지. 안 밀잖아, 봐. 안 밀려요. 여러분들, 닥터K를 믿으십시오. 닥터K의 확률을 믿으시고, 닥터K의 시장을 보는 뷰를 믿으시고, 닥터K가 뽑아내는 종목을 믿으십시오.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사이비 교주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휴. 아, 제가 기독교인이거든요. 믿으십시오. 이걸 믿으시고, 믿으시고, 믿으시고 이러니까 갑자기 사이비 교주가 된것 같아가지고. 그죠? 딴걸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런 관점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걸 믿으라고요. 저는 주도주군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느껴집니다. 아직도 괜찮은 주도주군은 자동차. 그죠? 자동차. 그리고 엔터테인먼트가 그나마 괜찮고요. 그나마. 그 다음에 건설주가 돌아서고 있어. 건설주가. 건설주 막 돌아섰잖아. 이때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때 쉽게 손절할 필요 없다니까. 손절을 언제 강하게 해야 된다고요? 이럴 때, 미쳐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이럴 때 손절을 강하게 해야지. 이럴 때 손절 세게 할 필요 없다니까, 이제 시작하려고 돌려내는데, 뭔 손절을 그렇게 급하게 하냐고. 뭐 쳐졌냐고. 손절할 필요 없다니까. 기형님 들고 있다 했잖아. 팔 필요가 없다니까, 아직까지는. 너무 겁낼 필요 없다니까요. 홀딩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잘 했다 했어. 여기 깨졌으니까. 끊어내고 여기서 다시 사놓을 줄 알아야 돼. 그 대신에 아직 추세 안 무너졌기 때문에. 자, 이어나가자면 건설주 괜찮아 보이고요. 조선주가 살짝 희마리가 없어질라 그래. 살짝 박스권 정도 빼는데 지금 강하게 가다가.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 야, 이게 진짜 살아있는 강의예요. 이런 식으로 추세가 한 번씩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 탄력이 떨어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7번 둘러 이해. 이하 강하게 쭉쭉쭉쭉쭉쭉쭉 가야 되는데 한 번씩 이렇게 탄력이 꺾이고 나면 그다음부터 좀 비실비실한다고요. 그런 거 알아야 돼요. 삼성전기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별로입니다. 왜? 탄력 다문 이런 데서부터 잘 가다가 깨지고 자꾸 깨지고 한 다음부터 별로로 바뀌었어요. 생각대로 님이 여기서 샀다 그랬어요. 별로라 그랬습니다. 던져라 그랬어요. 안 던졌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들고 있으면 만약에 14만원에서 97,000원 받습니다. 9만원 받았어요. 5만원 빠졌으니까 30% 깨졌다고. 대형 우량주니까 들고 가지. 뽕이다고 이야기할게요. 아이고, 뽕이다고요. 대형 우량주도 추세 깨지면 그냥 던져야 돼요. 그걸 잘 받아들이니까 손실 없이 그냥 빠져놓으니까 이거 뭐살 기회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여기가 깨지는 순간, 자꾸 이렇게 자꾸 몇번 깨지는 순간 끝났다. 별론데요. 이전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음봉이 자꾸 많지 않습니까? 별로입니다. 바로 깨져요. 240일도 깨졌네요. 자꾸 이렇게 깨기 시작하면 안 좋습니다. 깨져요, 깨져. 아시겠죠? 그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맞아떨어져야 강한 추세가 유지되고, 한번 보십시오. 뭐 외국인 기관이 뭐 사기나 합니까? 이거 살짝 들어온 거 이거 별 의미 없어요. 제가 보기에. 쇼커버링 정도밖에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기관이 그냥 패대기 치고 있어. 왜 그렇다고 이야기했느냐? 많이 올랐어, 많이. 많이 오르고 초입에 사가지고 패대기 치기 시작한다. 차익 실현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용히 듣고 계시네. 인정하시잖아. 야, 저도 머리 참 상당하죠? 전부 다 기억하잖아. 여기 딱 샀다 그랬어. 여기. 전부 다 기억해, 전부 다. 어우, 하니 꺼거 야우. 사진 보고 조용해가지고 안 그래도 야 하니 꺼건 퇴근 중인가 이 생각했더니 예 하니 꺼거 시험 보고 아 내가 생각할 때는 일단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래 떨어지면 해 내가 보기엔 레이첼이는 가능성 있어. 매매한 걸 자꾸 올려보잖아. 올려주잖아. 여러분들 왜 자꾸 매매 일찍 올리려 한줄 알아요? 짚어주려고. 제말 듣게 만들려고 하는 줄 아세요? No, no, no. 미행이는 왜안 올리지? 개기는 거야? 왜 자꾸 올리려고 하는 줄 알아요? 보고 하나라도 짚어주려고.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건데, 안 올리고, 올린 사람 몇명 있습니까? 한 다섯 명 있습니까? 올리든가 말든가. 본인들이 손해지, 뭐 제가 손해예요. 그죠? 아,
종도 진짜 오랜만에 안 쳤다. 한동안 진짜 안 쳤네. 주식하면서 존버하는 사람이 하도 많다면서. 존버할 때가 따로 있지. 지금 존버하면, 야, 그 다음에, 그 라임으로 가면, 지금 존버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겠다. 참아.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참. 지금 존버하면 어떻게 된다고? 된다고. 존버할 때가 따로 있지. 근데 닥터케이는 실컷 방송 안 하고 실컷 20일 임금부터 그냥 현금 100% 현금 100% 해놓고 실컷 이거 다 피해내고 이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죠? 이날부터 쉬러 나간다 아닙니까? 뭐 크게 잃었습니까? 크게 잃었어요? 잘만 대처했으면 다 플러스예요, 다 플러스 그죠? 이거 하나 좀 시원찮았고, 나머진 전부 다 보너스 기회 다 줬습니다. 전부 다 줬어요. 하나 빠짐없이. SK텔레콤만 조금 비실비실. 그러니까 다섯 개 중에 네 개가 올라가면 된거 아닙니까? 다섯 개다 맞아야 돼요? 이러니까 지니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럼 네 개만 하십시오, 앞으로. 제가 다섯 개 이야기하면 네 개는 꼭 맞아요. 네 개는 올라갑니다. 한 개가 내려가니까 80%입니다. 이러니까 앞으로 네 개만 하십시오. 다 맞다는 거 아니야. 농담이 쓰다게. 사자마자 다 갔습니다. 사자마자 싸 하니까 올라갔고요, 그죠? 그죠? 현대차도 사 하니까 바로 갔어. 그냥 할줄 알면 다 플러스 났습니다. 전부 다. 바라올 건데, 야 이것도 교회 설교 느낌 나는데, 제가 풀타임 방송 내지는 리딩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저도 참 더할 나위 없겠어요. 사실 제 사업이 사양 산업입니다. 지금 그죠? 아는 사람 알 텐데. 카카오하고도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고용 그죠? 그죠? 인원 모집하는데도 무리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피가 끓는 이 주식 아카데미 하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딴게 모르겠는 게 아니라 하던 걸 접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하던 사업을 접기에는 너무 아쉽고, 그죠? 그래서 조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 접는다. 완전 접는 게 아니라, 약속 잘못 지킬 것 같아서 당분간 쉬겠다는데 손가락이 밑으로 싫어요. 6개가 꼽혔어요. 방송 좀 쉬겠다는데, 뭐가 그리 싫은지, 그죠? 약속 안 지키고 빵꾸 내는 게더 좋습니까? 됐고요. 방송 너무 길게 한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지금 60일권에 저항권에 왔는데 가볍게 저항 받았습니다. 느껴지기로는 밑으로 확 깨지기보다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미국이 엄청나게 초마치지 않는다면 오히려 위로 돌파할 것 같아요. 그러면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온 걸 보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외국인이 자꾸 사, 얘네들이 짠거 아닌 다음에 사, 그죠? 한국 주식이 별로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사들어올까요? 저점 구간이다. 어느 정도 인지하는 겁니다. 인지하는 겁니다. 닥터케이도 같이 의견을 동조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으로 안 깨졌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중 바닥 딱 박았기 때문에 강하게 기관 외국인 매도세만 나오지 않으면 적당히 가도 된다 생각하고 2126 여기 위로 넘어가면 이제 제법 그래도 조금 마음 편한 상황 생긴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60일 680 넘어가고 700이 넘어서면 좀 나아진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온지 여부 잘 체크하시고 선물도 외국인이 매수세 전환하는지 잘 살펴보시고 자 중구 오늘 그냥 그만 그죠? 여기 안 밀리고 위로 올라탔죠? 양호입니다. 일단은 위로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와서 자 여기 2588 넘어서면 양호한 상황 된다. 그렇게 보여지니까요. 자 현재 다우존스 0.39 그 다음에 나스닥 0.87 추가 상승합니다. 그죠? 시장 엄청나 힘드니까 던지라 그럽니까? No! 적당히 사가라 그랬습니다. 턴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뒤처지면 안 되니까 적당히 닥터K가 지지장 안내해드렸고 관심 종목들 안내해드렸던 종목들 중에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닥터K가 좀더 방송 많이 하고 채팅방에서 활력 있게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자율적으로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시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수신 하도록 설정해 놓으시고요. 그래야만 실시간으로 방송할 때 유튜브가 안 보낸 거 빼고 다 날라갑니다.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케이는 자부심 가지고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음 달 되면 만으로 2년입니다. 2월 18일이 지나고 나면 3년째라고 이야기할게요, 이제. 검증해 보시고 모든 실시간 방송들 다 녹방으로 다 올려놨습니다. 열정적인 남자 닥터케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정적인 방송했던 거 2년 동안 분량 다 올라가 있습니다. 검증하시고요. 확률 어느 정도 되는지 검증하시고 믿을 사람 믿어보셔라. 그것은 본인 자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좋다면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 지금 안 눌렀다면 지금 빨리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슈퍼챗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로 돼 있는 부분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반복하네. 달러 표시 부분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 하이 왜 이래? 버퍼링입니다. 슈퍼챗으로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죠?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전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 내니눈 딱. I'm Dr. K요!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